시작하라고요? 시작하라고? 시작하라고? 오케이. 아니 뭐야 갑자기 여기 또 왜 이렇게 우리 오라고 한 거야 또? 올모피가 이제 우리 대접해 주려고 이렇게 또. 아니 이런 걸 또. 대접이라기에는 소접인데요. 이 정도면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차라리 없는 게 편한. 아니다. 오케이 일단 근데 따끈따끈하네. 오 뭐야 진짜? 왜 오라고 한 거지? 쉬는 날이라서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어디로? 나 저기 용인 에버랜드. 오 마이 갓. 용인으로 놀러 오세요. 홍보대사, 홍보대사. 아니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 이런 날 에버랜드 놀러 가야 되는데. 아 괜히 불러가지고 오늘. 또 저 멀티버스 빠. 이거 먹은 멀티버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먹은 멀티버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믿으면 안 돼. 여기 믿으면 안 돼.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오세요. 아 그때 이거. 어? 제가 선물을 받을 게 있어요? 아. 무한 박스야? 어? 짜잔. 어 뭐야? 아 이거 핫팩. 핫팩 맞았어? 핫팩. 아 진짜 좋구나. 잠깐만. 아이패드? 핸들. 핸들. 맞다. 아니, 그동안 형의 리더로서 고생한 나의 선물이야. 너도 고생한. 아니야 난 너도 고생한.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어. 네. 와 아이고, 이거 진짜로. 이거까지? 잠깐만 3. 어 이거 맞다. 그 3월 21일 데뷔 2012년 데뷔 4월 7일 저녁. 이거 제 행운의 숫자입니다. 제 인생의 행운의 숫자. 와! 와! 나 진짜 없는 줄 알았잖아. 와 진짜 너무 오늘 샀어요. 진짜 아이템. 아우! 내 인생은 인서 오빠의 전후로 나뉘잖아. 와. 영롱해 영롱해. 이거를 이렇게 들면 아이패드 이렇게. 어 이거 어디 갔어? 홈버튼! 홈버튼이 어디 있어? 아 충전해야 되구나. 한번 켜 여기 위로. 아 위에 있어? 애플 잘 몰라요. 어쨌든 잘했어. 골모 PD님이 여기 왔다는 건 또 다른 데로 데려가겠다는 소리 같은데. 그치 멀티버스. 그 팻말 어디 있어요? 그 뽀갤라고. 아, 우리가 그치? 사실 톱질해서 나무 파는 거 뜯어버릴 거야. 나는 근데 오늘 이것 때문에 나는 차마 못 보겠어. 아 내가 보게도? 보게줘. 아 나는 힘들텐데 보게도. 불멍이나 해야지 뭐 다 같이 저 밖에 나가. 그래 정작 태워. 못 보게면 태우면 되지. 아니 같이 가요. 네. 아 잠깐만 타임. 어딜 가요? 아니 그 불안해. 너 또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 뒤돌아 내 등에 팻말 있어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뒤돌았는데. 가져. 챙겨. 나도 내 선물. 네? 이거 여기 있던 거 아니에요? 잘 쓰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팻말 찾으러. 팻말 뭐야? 팻말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왔어. 아니야? 공사장? 이제 진짜 나왔어. 이제 바로 앞에. 그렇게 쉽게 안 부서져. 재질이 좋은 재질이어가지고. 저번에 금 가가지고 땜 납땜질한 거 봤는데 내가. 땜질한 거. 뭐야 이게? 야 씨. 어쨌든. 와 진짜 너무 재밌네. 인싸 오빠 첫 업로드 날. 갈게요. 핸드폰으로 봐도 돼요? 봐도 되죠. 오케이. 갈게요. 왜? 알아서 풀고 푸시고 말하는 거네. 알아서 끝내라고. 오늘 이거 방탈출 느낌인데 지금? 어 너무 오늘 뭐야? 그러니까 재밌겠는데 오늘? 우리 첫 업로드 언제야? 12월 25일. 알 수 없다. 12월 25일 날 업로드가 되긴 했던 거 같아. 업로드가 됐다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7일씩 계속 앞으로 하면 돼. 25 빼기 7은? 25 빼기 7은? 18. 됐다. 팻말 뽀개러 간다. 가자. 오케이. 가자. 여긴 팻말이 없는데? 여기 있다. 찾았다. 이거 지금 리얼이잖아. 이거 뽀개야 돼. 여기 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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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G파크 팻말은 잠겨있는 보관함만 망치만 부술 수 있고 네 가지 미션을 통과해야 비밀번호를 획득. 여기 안에 망치가 있다고? 망치가 있어서 이걸 풀어서? 이 경우의 수가 몇 개지? 이게 네 개면? 한 개당
한 계단 부셔버려! 내가 이걸 왜 잡아줬지? 부셔버렸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떡하라는 아니, 거야 잠깐만 이 너무 근데 게임이 뭔데? 설명 미션이... 안 해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전화를 들어볼게 우리 피디님한테 아 네 여보세요? 뭐 오늘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투입시키고 예. 네. 2층에 뭐 있나? 아니 이거 자물쇠 찾았어요 자물쇠 이거 네 가지 미션 통과하라는데? 아, 알려주세요. 알려줘. 아 빨리 와요 일단 와보세요 그럼. 아, 오케이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위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잘 봤나요 펜만? 네. 어, 네. 그 메모 봤어요? 봤어요. 붙여져 있는 메모. 봤어요. 맞습니다. 뭘 네 개씩이나 또 준비하셨죠? 한 개당 두 개로 가죠. 네 개의 공통점을. 어, 예, 네, 어떻게 하시죠? 아, 바로 시작해요? 네. 렛츠고. 렛츠고! 아, 또 어디서. 뭐야, 개사료 아니야? 개사료 저거? 아, 너무 잘 봤다. 같아요? 네. 강아지 사료 같은데? 커피콩. 커피콩? 강아지 사료 아니야? 개사료 커피콩 아니면 뭐, 뭘까 또 저게? 근데 저게 어떻게 붙어서 저렇게 가만히 있어? 아니면 점성이 있는 음식인가? 알고 보니 그냥 찰흙 아니야? 찰흙 돌돌 말하는 거 이 아저씨 일리 있어 아 뭐냐 그거? 뭐지? 뭐 저 캐릭터 캐릭터인가 뭐지? 아 그 뒤로 뒤로 이러면 어떻게 봐요 저희가 아 그거 어떻게 봐 아 캐릭터는 봤어 일단 만화책 같긴 해 일단 원피스는 무조건 그치? 아니야 캐릭터 원피스였어? 루피였어? 아니었던 것 같아 캐릭터 루피인데? 거기랑 저거 사왕이야 근데 아 저거에 물건을 표현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저게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뭘까? 개사료? 아니면 오케이 봅시다 냄비 받침대?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아 이건 이게 뭐지? 야, 야,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뭐였지? 감이 안 잡히네 약간 청소기인가? 미니 청소기? 어, 미니 청소기? 어. 그 청소기 진공 상태 들으면서 이렇게 배? 복숭아? 개구리? 순대? 떡볶이? 무슨 공통점일까? 아예 없는데? 사과 청진기 원피스 아 이러니까 그냥 막 보여주셨구나 티나게 괜히 보여줄 리가 없었어 아. 그걸 청진기라고 하나? 청... 청진기야? 첫 번째 게 헷갈린단 말이지 커피콩이냐 와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아시겠나요? 아 이거 라이브로 이거 라이브 하고 싶다 댓글 보고 싶다 댓글 무슨 관련이야? 이걸 와,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키워드가 있다는 소리니까는 그걸 맞춰야 되는데 그게 사과. 뭘까? 의사 원피스 의사 하... 너무 어렵다 누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 어이없는 거 아니죠? 이거 진짜 누가 봐도 공통점 있죠? 누가 봐도 너무 쉬운 공통점이에요 네? 이게 최고 힌트 청섭 서운방처럼 생각해요 에? 진짜 가장 큰 힌트예요 그게 이창섭 서운방처럼 생각하라고? 자! 아! 진행하겠습니다 아 1도 모르겠어! 두 번째 나 지금 좀 흥분돼 지금 방 탈출 게임 하는 거 같아 오 리얼이다 오늘 준비 시작 야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거 뭐야 방에 적힌 숫자를 봐야 돼요 아니 뭐가 적혀있는데 안 적혀있구만 뭘 적혀있어 아니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요 끝
난 봤어. 6 아니면 9야. 봤어요, 당신은? 없던데요? 6 아니면 9. 없었어. 이건 100%야. 이것도 헷갈리게 하려고 욕구했네. 나도 내가 근데 뭔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나는 걸리는 게 저 의사란 말이지. 청진이 왜 나왔지? 지금 답이 심플한 거기 때문에 사과. 숫자 4. 근데 이게 다른 명칭이 있나? 이게 원래 요즘 쓰는 명칭이 청진기가 아니에요? 청진기라고 하죠.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거? 스피커? 보청기? DTL 스피커. 진짜 쉽게 약간 글자 수. 아. 8. 아, 너무... 찾았다. 찾았다고? 사과의 사, 청진기, 의사의 사, 원피스, 사황이니까 사, 사료의 사. 장수마! 장수마! 맞는 거 아니야? 맞아! 맞지? 야, 너 왜 이렇게 천재야? 맞지? 저기 6 아니면 9, 그러니까 4, 6이라는 소리야? 이거 아니야? 정확해. 그치? 아니, 정확해. 내가 광탈출 매니아로서 이거 정확해. 이거 아닐 수가 없어! 사왕, 무조건 사왕. 의사, 사과, 사료. 천재인가? 미쳤네. 와, 야, 이건 진짜 우리 2시간 뜬 거 아니야? 이 잔서폰 미쳤다! 와. 와, 이씨. 자, 다음 게임 봐, 보여줘봐요. 다음 게임 갈까요? 예. 네. 가보자. 아, 오늘 재밌네. 나 오늘이 제일 재밌다. 첫 번째, 두 번째 미션은 좀 알겠나요? 대강 유추했어요. 유추했으나 아직 첫 번째 거는 많이 고민이 필요해. 이 정도면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어. 자, 선생님은 잘 보세요. 이제 숨기는 거 잘 보세요. 네. 여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좋아, 준비됐어? 됐어? 어, 그대로 멈춰있어. 준비. 오케이. 무릎 꿇어봐. 손 바닥에 짚어. 그렇지. 그만. 그대 스탑. 오른손 앞으로 뻗어. 거기서 왼쪽. 아니, 그렇지. 그만. 그렇지. 그대로 스탑. 그대로 조금만 왼쪽으로 몸 틀어봐. 왼쪽 그대 좀만 더. 스탑. 직진. 좀만 직진. 예스. 그래. 예스. 앞으로 와. 여기 이거 언덕, 이거 턱 조심해. 턱 체크. 오케이. 거기 들어와. 올라와. 괜찮아. 그대로 쭉 와도 돼. 괜찮아. 그대로 쭉 와. 쭉 와. 괜찮아. 믿어? 어, 믿어. 믿어? 어, 그래. 쭉 와. 간다. 쭉 와. 앞으로 뻗어. 손. 왼손 앞으로 뻗어봐. 그거 뒤쪽에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일어나. 또 있어요. 그냥 이대로 일어나. 그대로 앞으로 와. 믿어? 어. 그대로 손 뻗어봐. 오른손 뻗어봐. 어, 이거. 그거. 아! 그 안쪽에 있어. 오케이. 그대로 앞으로 와. 스탑. 왼쪽으로 좀만. 그대로 앞으로. 거기 이제 곧 나와. 여기 벽이야. 여기 언덕. 이거 언덕. 어, 그거 언덕이야. 야, 내려와야 무섭다. 돼. 내려와. 야, 이게 점점 무섭다. 그대로 스탑. 왼쪽. 들어와. 와, 무섭다, 이거. 들어와. 왼콽. 그렇지. 그대로 앞으로 와. 그 벽 짚고 앞으로 와. 언덕 여기. 어, 거기 옆으로 쑥 쓸어. 오케이. 자, 그대로 스탑해서 뒤로 돌아서. 그만. 손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식탁 느껴져. 거기에 책 있지, 그거. 그 사이 안에 있어. 그 안에 있어. 그만! 광창 브라더스! 오케이. 기다려. 왼쪽으로 좀만, 아, 오른쪽으로 좀만 가. 오른쪽으로. 그렇지. 오른쪽으로. 그대로 직진. 스탑. 쏴. 그대로 앞으로 와. 스탑. 앞으로 좀만 가. 언덕 조심. 조심. 그렇지? 아! 아! 하나를 못 꺼냈어. 마지막이었어? 이거 한 게 마지막이었어. 와, 씨. 아, 씨. 다 왔는데, 씨. 아, 맞다, 씨. 못 봤다, 씨. 아, 다 찾았네. 두 개 빼고 다 찾았어. 어. 아, 이 정도면 충분해. 안에 뭐 있냐,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해. 위치 충분히 할 수 있어. 오케이! 스마일 페이네. 어, 아니네? 스마일 페이 악몽이 떠오르는데? 꽝도 있었네? 이것도 꽝이었나 보네, 그러면. V, E. 영어 스펠링이네. 세븐이네, 세븐. 세븐, 칠. 다음 게임? 너무 빨리 맞춰버렸지? 아, 그래도 분량 뽑자. 아, 안 됐어. 분량 뽑자. 분량 조금 뽑자. 이게 이렇게인데, 아, 이건가? 별, 스타? 미명, 이민혁, 이? 이? 이면식 별? 어? 이면식 별? V? 분열? 아, 좋았어요. 이 두 개 뽑은 게 진짜 다행이다. 한 가지 힌트 드릴게요. 네. 이내분은 왜 배제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이따 10일도 같이 쳐드릴게요. 세 번째 할 때? 10일. 어.
그러면 마지막 미션. 예. 아 잠깐만 여기까지 풀었으면 그냥 우리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분량을 위해서 한 게임 더 하지. 그래. 해드리자. 분량을 위해서 한 게임 더 해드리죠. 마지막 유중의 미 뭐. 거두자. 제가 아, 해드리겠습니다요. 이야. 생각보다 많이. 네. 생각을 하시네요. 아, 우리 뭐 어느 수준으로 보신 거예요? 아 너무 머리가 아파요. 이게 정답일지 아닌지 모르겠거든요. 제 목표는 저 팻말을 박살내는 건데 제가 과연 저 비밀번호를 풀 수 있을까요? 마지막 문제죠? 예. 이거 우리 안 했었나? 했었죠. 했었는데 그죠? 다 틀렸어요. 많은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갈라놓는 거야? 서로 힌트 못 주게 하려고. 아 이렇게 차단시키네. 우리 인싸들 여기로 와. 같이 놀자. 아 연기를 해야 되나. 사랑을 만나 이별을 하고 수없이 많은 나를 울고 웃었다. 네 다음 문제 할게요. 오늘 두뇌 컨디션 너무 좋네. 또 급하게 문제 바꾸는 것 같은데 어려운 걸로. 지금 1초, 0.1초 아니에요 지금? 아 이거 모르지. 모르시겠어요? 아 이거 모르겠네. 좀 내려가세요. 괜찮습니다. 어 이거 바로? 내려가시고 창선이 불러오라고 해주세요. 와 야 얄짤없다 얄짤없어. 지금 위기를 느끼셨나 봐. 오케이 나 가면 돼? 어. 자 네. 와, 진짜 표정 왜 이렇게 당?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결연한데. 무슨 노래가 나올까? 이건 1초가 아니잖아요. 0, 1이어야지. 다음 문제 갈까요? 네. 야, 씨, 못 가. 냐옹. 난 나옵니다. 안녕 어떤가요? 두 번째 고백 어떤가요? 그댄 괜찮나봐요. 하루하루 그대 추억에 젖어 힘이 드네요. 중간을 너무 아프세요? 내려갈 것 같네. 네 두 번째 고백 두 이 아니지 이 노래만으로 오케이 내려갔다. 아 잘하고 있구만 창섭이. 언제라도 그대 돌아온다면 눈잠이 늦겠죠 두 번째 날 고백. 좋아! 좋아! 정답을 알아냈어. 아이고 나의 죄송합니다. 나의 천부적인 브레인이 정답을 끌어당기고 있다. 죄송합니다. 너무 쉽게 끝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번호 2 B2B의 6 B2B 노래였어. B2B 노래. B2B의 2가 될 수도 있고 B2B 세 글자 아니면 2. 마지막 그냥 6, 3, 2 중에 맞추면 될 것 같아. 4, 6, 7 4, 6, 7, 6 4, 6, 7, 2 4, 6, 7, 4 4, 9 4, 9 4, 9, 파토 묶고 더블로 가. 한 번 더 못 들은 걸라고 다시 갈게요. 못 들은 걸라고 다시. 야, 못 들은 걸라고 모르겠다. 다시. 자, 갑니다. 다시 준비. 자, 이 과거로 돌아가서 도르마무. 근데 왠지 다음에 이 음악이 나올 것 같아. 크리스마스 메카. 너무 자기적이야, 이거. 우리. 손목 부신다. 그래 기도 맞다고. 내게 다시 돌아오라고. 기도야 이거. 기도 맞아. 나는 그럼 아까 근데 아니라고 했어? 그런 대답도 없이 내가 그냥 패스시켰어. 아닌 것 같아. 근데 기도야. 그냥 B2B야. 정답은 B2B인데 6이야. 기도 두 고백.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울어도 돼. B2B 노래. 2다. 오늘 문제들이 너무 직관적이야. 2. 그러니까 4, 6, 7 2거나 4, 6, 7, 6이야. 4, 6, 아 6, 9 그게 어쨌든 7은 픽스야 지금. 아 4도 픽스하면 좋은데 이거. 아 4 맞겠지? 나 밑에 두 명만 봤어. 아니야 위에도 위에 샹크스가 있었잖아. 샹크스 봤어? 거기 위에 샹크스였어. 맞다 상황 맞다!
상담하는데 투비 6이다. 8906이야. 내가 아까 이렇게 봤거든? 9를 이렇게 쓰진 않잖아. 9를 이렇게 쓰는 사람 봤어? 9는 걸려 이렇게. 가자. 가자. 가겠습니다. 주세요 그거. 빌보를 바꾸는 거 아니죠? 봐봐, 내가 너, 우리가 너무 빨리 맞췄어. 저희는 회의를 했는데. 네네. 기회는 한 번. 우리가 이제 최종 인트예요, 최종 인트. 아니 왜 기회를 줄이고 최종 인트를 주는 거야? 원래 기회 몇 번이었어요? 재현 씨 넣으셨어요. 야,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보고? 이 최종 인트는 그 네 자릿수에 대한 최종 인트예요. 자, 조합을 해보자고 이제. 기사 나온 날, 입력한 날, 이거는 아예 연관이 없어. 1300만 아예 관련 없어. 200만 관련 없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페이크야.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4672 아니면 4676이야 지금. 그거 그만 봐. 그거는 진짜 아닐까? 계략이야 계략. 그럼 잠깐만 진짜 마지막 다 잠깐만 하고 진행하고 있어봐. 이게 그 형광색으로 막 써질 수도 있다고. 없네. 없네. 4676 아니면은 4674야. 4672. 4672. 먼저 해볼게. 일단 4. 갑니다. 6. 잠깐만요. 4. 갑니다. 6. 잠깐만요. 오케이. 갑니다. 4. 잠깐만요. 왜? 이제 안 속아. 4. 나 진짜 그럼 6. 이거 해명해야 돼요. 7. 진짜 4672 맞으면. 2. 상대방 약 올리는 춤. 바로 풀어버렸지? 바로 풀어버렸지? 왜? 진짜 귀엽다. 알아서 CG 씌워주는 거예요, CG로? 토르 망치 같은 건가? 던져줄래? 이거 받게? 아, 오케이, 오케이. 펑! 펑펑펑! 아니,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시죠. 사황의 사, 사과의 사, 청진기, 의사가 쓰는 거니까 의사가 사. 그리고 대, 사료의 사. 그리고 배구공은 그 6과 9의 쓰는 모양이 달랐어. 찰나의 순간에 그 6을 봤지. 무지도 못한 거나. 그 다음에 7. 9. 아, 7은 형이 맞춘 거지. 2가 두 개 나와서 다행이었어. V랑 2가 두 개 나온 게 너무 다행이야. 2 두 개 나와서도 힘들었고. 아닌가? 그치, 이 두 개 나왔어도 힘들지. 아니지, 안 힘들지. 그래. 이 두 개가 없네. 세븐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B2B 노래니까 멤버 수를 얘기할 거냐? 아니면은 노래 수를 얘기할 거냐? 근데 은광이 형이 또 더 단순했을 거야. 오늘 B2B의 약간 2이다. 직관적인 문제들이어서 B2B. B2B예요? B2! 2. 찍었는데 맞춰서 씨. 아, 왜? 그냥 두 명이어서 2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도가 아니에요? 처음에 사랑을 만나 이별을 하고 아비어맨 다시 너를 놓지 않을게 두 번 다시 널 그렇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꺼게 왜 또 겨울 그 1, 2, 3가 있어. 너 파트 줘. 언니라고 커플 나만 외로워 죽겠지 투. 바로 나오네. 이렇게 했는데 그께서 예능팀이 우리를 도왔네. 그 마지막 기사. 자, 이거 한번 해명하시죠. 이게 아무리 봐도 없어. B2B 서운광 이창석 인싸오빠 등장. B2B 몇 명이죠? 여섯 명. 서운광 이창석 몇 명이죠? 두 명. 인싸오빠 몇 글자죠? 네 글자. 네 글자. 등장 두 글자. 근데 4672인데요? 와, 이게 정말 힌트라고 하기엔 너무 진짜 그렇다. 이거는 시간 이게 방해 더 방해 공작이야. 방해 공작이잖아, 임씨. 방해 공작이잖아, 임씨. 이게 이거야말로 방해 공작이었다. 이걸 부실 수 있게 됐어요.
부술합시다. 아 진짜로? 엔딩 기념으로 좋아. 시원하게 부셔. 네,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피디님 부셔도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가지고. 부셔버려. 맞춰버렸지요. 와 부시자 부시자. 뭐가 날라갔는데? 아닌가? 저거 저거. 아니 이거 진짜 부십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부시냐 근데? 자 근데 인사 오빠 우리 이제 이 멀티버스 가기 전 소감이나 하자. 끝났는데. 그래 그래도 갈 때 가더라도 말은 하고 가야지. 갈 땐 가더라도 소감 한 마디 정도는 괜찮잖아. 자 우리 인사 오빠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B2B의 은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인사 오빠 촬영하면서 아 너무 재밌었고 메타버스 아 정말 이거 멀티버스 끝날 때까지 아 멀티버스 아 정말 하나의 추억으로 멀리 떨쳐버리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아 저도 일단 멀티버스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찍는 게 참 신기하기도 했고 현타가 오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멀티버스로 빨려 들어가는 것도 하지만 인사오빠 여러분들이 잘 편집해 주셔서 재밌게 나왔던 것 같고 지금까지 B2B 이창섭이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멀티버스로 가는 팻말을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시자. 아무튼 여러분들 인사오빠 너무 사랑했고 감사했습니다. 안녕. 잘 가라 인사오빠. 안녕. 걸쳐놓고 그래 씨.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떡해 미안해. 야! 개씨 미안하다 진짜. 아이씨 야 길이만 줄어들어 지금 안 떨어졌네. 오씨 안돼 안돼. 안녕. 가자 가자. 아 근데 괜히 좀 추억이 이상하다. 담긴 건데.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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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영어를 할게. 와, 뭐야 갑자기? 바이바이. 아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왜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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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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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뭐야 왜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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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줘! 나 좀 올려줘! 아, 야! 뭐야 뭐야 뭐야! 에이, 에이, 에이. 또! 잠깐 트위스트 잠깐 왜 그래? 잠깐 나 몸이 아 골목 PD 야! 에이 현타와 씨.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